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오늘은 남대문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31일 오후 2시경에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4층짜리 아동복 상가 옥상 자재 창고와 네. 액세서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건물 안에 있던 5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1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네, 최근 재래시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남대문 시장 화재 소식에 다시금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요. 네, 그렇죠. 겨울철이라서 그런가 봐요. 대형 화재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12월에서 2월까지는 아무래도 화기 취급이 많아지고요. 또 강한 바람,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화재가 집중되는 시기인데요. 실제로 전체 화재의 30%가 이 시기에 발생을 하고 있어서 보다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더욱이 이 시기엔 공사장 화재도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24일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복합건축물 신축 공사장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때 230여 명의 소방관과 또 60여 대의 장비가 동원이 됐고요.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돼서 긴급구조 통제단까지 가동되는 이 대형 화재 사고였는데요. 네, 강한 바람과 함께 불길이 거세게 번져서 이 진화의 난항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강서구 마곡지구 대형 화재 사고 현장 독점 공개 119 X파일에서 만나보시죠. 강서구 마곡지구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미 도로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한데요. 공사 중인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건물 전체로 번져나가는데요. 불똥에다 낙석까지 구조대원들은 일부 전진조차 힘겨운 상태입니다. 시시각각 번지는 불길, 갈수록 위험해지는 화재 진압. 대원들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놓였는데요. 이때 작전팀이 꾸려지고 새로운 작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고가 사다리 차를 동원해 고층의 불길부터 진압하기로 한 겁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20여 명의 근로자는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두 대의 고가 사다리 차를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는 동안 지원팀도 바쁘게 돌아가고 보고팀도 숨 돌릴 새 없이 상황 파악에 여념이 없는데요. 잠시 후 성남 불길은 사그러들기 시작했고 결국 1시간 반 동안의 사투 끝에 화재 진압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큰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요. 1시간 만에 진화가 됐고요. 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겨울철이면 특히 더 공사장 화재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도 이금정 소방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봤듯이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사 현장의 경우 완성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공간인데다가 또 각종 건축자재와 도료와 같은 인화물질이 산재되어 있어서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겨울철엔 강한 바람이나 건조한 날씨와 맞물리면서 공사장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장 화재 원인을 보면요. 크게 전기적 요인, 그리고 또 용접불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담뱃불 이런 걸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전기적 요인의 경우에는 이 공사 현장의 특성상 가설 전기를 대부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전기의 인입 불량이라든지 이런 전기에 대한 안전 설비 불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전기 과부하, 이제 전기를 많이 먹는 여러 가지 전열기라든지 또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성은 정말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불티도 주요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속을 접합하거나 절단 시에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데요. 이 불티가 땅에 닿으면 금방 사라지고 또 보기에 작은 불씨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이 용접할 때 불티의 온도는 3000도씨입니다. 고온 불티가 이 주변 인화성 물질에 닿으면 그대로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용접 불티에 의한 직접적인 화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지만요. 용접이나 절단 작업 이후에 이 용접 부위라든지 절단면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작업자들이 대부분 다 현장을 다 철수한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의 인지가 늦어져서 더 큰 화재로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접 작업 이후에는요, 꼭 1시간에서 2시간 이후에 작업한 현장을 확인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담뱃불도 간과할 수 없는 화재의 주범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공사장에서는 담배를 피우시면 일단 안 되겠지만 네. 혹시나 담뱃불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보통 끼고 있던 장갑이나 신발 등으로 끄시는데요. 작업 중이던 장갑이나 신발 등 에는 인화성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을 키우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공사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흡연 공간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고요. 네. 여기에 방화수라든지 소화기 같은 것들을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담배는 꼭 이렇게 지정돼 있는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하시는 안전 습관 꼭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도 중요할 네,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독점 공개 119 X파일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구로구 신림동 한 아파트 앞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던 차가 지나가던 할머니를 치였는데요. 차에 부딪힌 할머니는 빨려 들어가듯 차체 아래로 들어가 차량 밑에 깔리게 됐습니다. 심한 부상과 함께 자칫하면 목숨까지 위급한 상황인데요. 119 구조대원들은 에어백 등 구조 장비를 이용해 차량 바퀴를 신속하게 들어올립니다. 됐어. 계속 올려. 계속 올려. 그쪽으로 나가지. 할머니를 조금씩 이동시켜 밖으로 빼내는데요.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할머니. 할머니 머리 조심하시고. 할머니 머리 조심하시고. 드디어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량에 부딪히면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친 할머니. 구조대원들은 부목을 이용해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할머니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주차사고에 해당이 되는데 주차사고 발생률이 의외로 높다면서요. 네, 이 주차사고가 주차장 입출차 시 사고나 또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나 갓길 등에서 차량의 주정차 행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말하는데요. 네. 자동차 보험회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30.2%가 주차사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근데 이런 주차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네. 낮 2시에서 4시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뭐 여성분들이나 노령자 이런 분들의 이제 운전 약자의 주차 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 사고 피해 형태를 보면 그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네. 후진 사고가 전진 사고보다 높고요. 직진보다 선회 시 사고 발생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아서 좀 운전이 어려운 여성이 나 노령자의 경우 주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네. 있습니다. 뭐 운전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뭐 주차장이 협소하면 베테랑 운전자 분들도 사실 주차하기가 네,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여성이나 노령자의 주차 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충돌 대상의 81.9%는 차량이고요. 이 벽이나 기둥 등과 충돌하는 경우가 11.3%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주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평균 76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전체 사고의 평균보다는 낮지만 액수가 적지 않은 걸 보면은 주차장 사고의 경중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후진할 때 충돌 상황이 생기면요.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동을 해주는 이제 주차 사고 방지 장치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적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적용이 돼야 되는 기술인 건 맞지만 사실은 그거에 앞서서 운전자 개개인의 어떤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크지 않은 사고지만 요즘에 뭐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죠.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 네.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가 옆 차에 흠집을 내는 이 문콕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 자동차 보험사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지금 이제 한 보험사 집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 숫자인데요. 사실 이걸 전체로 확대해 본다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장 제 차 문장만 봐도 이 문콕의 흔적들이 거의 뭐 10군데 넘게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주차장의 폭과 길이가 90년대에 이런 이제 소형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요즘 시대 흐름이나 차 크기 이런 것들에 맞춰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크기는 늘어나는데 주차장의 폭과 길이는 27년째 고정 불변인데요. 현재 폭이 2.3m, 길이가 5m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폭을 10cm에서 20cm만 늘려도 문콕 사고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가 주차구의 크기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뭐 법 개정에서부터 기술 개발까지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노력도 역시 함께 또 따라줘야 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퇴근길 주행 중입니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차량.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운전자가 차를 멈추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브레이크가 도통 듣질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그래도 대형 사고를 면하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충돌을 택한 운전자의 기지가 돋보입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옆 혼잡한 도로입니다. 주행하다 보니 유턴 차로인데요. 직진 차로로 방향을 바꾸는데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는 차와 충돌을 하고 맙니다. 자세히 보면 깜빡이를 켜 신호를 보내는데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쿵! 갑자기 들어와 피할 새가 없었다 해도 이럴 땐 전방주의 태만으로 피해 차량도 20에서 30%의 과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운전하실 때 주의를 더욱 살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 대기 중입니다. 순조롭게 출발하는데요. 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한 차량. 하마터면 대형 충돌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5명 중 1명이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하니까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해선 안 되겠죠.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톡톡 안전연구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처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영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들 어떤 사례들이 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나요? 예, 많은 사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3월 포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네. 이때 차량의 속도가 254km라고 급가속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때 사고로서 동승자 한 명이 사망하고 타고 있던 부부 두 사람이 중상을 입은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패소한 뭐 이러한 급발진에 추정되는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네요. 소송을 했지만 운전자 부부가 패소했다고 하셨는데 EDR이란 장치 등을 분석했을 때 운전자 과실로 판단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운전자는 뭐 상당히 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서 자기가 실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EDR 결과와 그다음에 또 특히 이 가속 페달 쪽에
예, 어떤 특별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나와가지고 아마 폐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고의 경우에 이런 기계적 결함을 이 당사자 본인이 이렇게 입증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습니다. 네. 제조사가 잘못하면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려가지고 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네. 미국과 달리 그런 징벌적 배상 체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예로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결함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은폐라든지 회피라든지 이래 했을 때는 판매액의 약 100분의 1까지도 지금 배상을 하도록 네.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그러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서 국가에서 특별히 자동차의 결함을 조사를 해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리콜을 하는 조치, 즉 리콜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미국의 사례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거든요. 미국에서는 급발진을 지금 인정해 주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공학적으로는 아직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네. 미국에서도 뭐 이러한 도요다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계절 매트가 악셀 페달에 끼어 가지고 계속 악셀이 계속 밟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가 나서 리콜을 한 그런 네. 사례가 되겠죠. 그렇지만 차량 자체에서 어떤 결함이 있다기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급발진이 일어난 사태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운전자 승소 판결이 난 사례가 이제 말씀하신 이 도요다 사례 이게 이제 딱 한 건인데요. 근데 이제 설명하실 때 이 공학적으로는 급발진 원인이 규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2007년에 오클라호마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요다 측은 차량 자동차 결함이 아니라고 했고요. 네. 그렇지만 배심원단에서는 운전자도 과실이 없었으니까 네.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에서 이제 연방법원까지 계속 가야 되지만은 도요타 자동차가 여태까지의 자기들 그 당시가 급발진 이슈가 아주 많이 일어났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브랜드 가치라든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이외에 또 다른 나라의 경우도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급발진 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세 번, 작게는 두 번까지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한 기계식 슬로트 밸브가 있는 차량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요. 네. 한 번은 전자식 슬로트 밸브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뭐 그건 한 1년 가까이, 1년이 넘었죠. 1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저희들 현재 기술로서는 급발진이 자동차 결함이라는 것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네.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아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네. 현재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밝혀내지 네.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네. 실정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 보험 혜택, 보험 처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뭐 오늘 뭐 그쪽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의 보호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대부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네. 보험 회사에서 보상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에서 자차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으면 자차 수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차가 안 들어있으면 개인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리를 하기 전에 보험사에게 나는 자동차에 이상이 생겨서 급발진이 일어나서 사고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보험사에서 제작사 또는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공동으로 차량을 조사를 하고 EDR을 조사를 해서 확실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네.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만약 차량에
결함에 의해서 났다라고 생각되면은 일단 차는 수리를 하고요. 보험사가 나중에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즉 보험사가 자기 고객인 소비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무조건 소비자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판단하시지 말고 보험사와 같이 의논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네. 생각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원인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뭐 사고 원인에 대한 시원한 또 해답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예, 대처가 충분히 됐다면 사고가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는데도 악셀을 밟을 수도 있고 안 밟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게 먼저 브레이크를 꼭 확신하고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동력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중립으로 놓든지 아니면 시동을 완전히 끄면 안 되겠지만은 ACC라고 되어 있는 네. 부분을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 또는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주차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차량의 속도를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건 이런 사고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네. 이 급발진 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네, 뭐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조향 장치라는 핸들하고 브레이크가 제일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요. 브레이크가 라이닝이 충분히 충분한지 제동력이 충분한지 타이어는 충분히 저항을 많이 줘가지고 제동이 잘 될 수 있는 네. 타이어를 달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동을 걸 때는 네. 항상 주차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고 시동을 걸어야 되고요. 순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RPM이 굉음을 내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이게 RPM이 떨어지게 네. 되거든요. 네. 떨어지게 되고 특히 혹시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차 뒤로 주차해서 뒤로 놓게 되면은 이 아이들 상태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주차를 하실 때 항상 핸들을 똑바른 위치에서 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핸들을 꺾어놓고 주차를 하게 되면은 시동을 걸고 나가다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똑바른 방향으로 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지대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